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은 센트럴 모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3081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1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택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구동 부분과 현가 부분이 있겠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 50 정도 수준으로 균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부품들이 있겠죠. 구동 부분에 이제 부품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샤프트 어셈블리 아웃풋이라든지 이너 레이스, 클러치, 기어 이런 이제 구동 부분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엑셀이라든지 이런 이제 현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다음에 볼스크류 부분도 있겠는데 일단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이 강철로 된 부품 대비해서 한20% 정도의 무게가 좀 경량화된 그런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 경량화 트렌드 속에서 이런 이제 앞으로의 부품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컨트롤 암은 현재 테슬라의 전 차종에 독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고 또 국내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BMW나 이런 기업들에게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 또는 전기차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차량 경량화의 요구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컨트롤 암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센트럴 모택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제 컨트롤 암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스크류 부분이 되겠죠. 이 볼스크류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5에 탑재가 됩니다. 탑재가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 부품을 독일의 이제 부품사가 거의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내 이 센트럴 모택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입품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이오닉 5에도 탑재가 됐고 이후에 아이오닉 6라든지 7, 8, 9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의 장착, 볼스크류 부분들이 장착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실적 증가세나 실적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함께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센트럴 모택은 이제 자동차 부품 또는 이제 전기차 부품 이런 이제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도 이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보증 수표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센트럴 모택은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루시드 모터스 이 회사와도 전략적인 이런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전기차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 모터스 관련 상장 이슈 올 하반기에 상장이나 이런 것들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좀 전해질 때마다 시장에서 수혜주 찾기 나서면 꼭 빠지지 않고 센트럴 모택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센트럴 모택이 같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게 없는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할 거 없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잔잔하게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 2020년도 이후에 줄곧 좀 하락세를 이렇게 그려왔던 차트가 되겠고요.
이 흐름들이 지난해 12월 달에 1년 정도 이어왔었던 이 흐름을 벗어나는 새로운 이제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죠. 대량의 거래량도 들어왔었고, 상승 이후에 조정, 그러다가 다시 상승, 조정. 그러면서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 역시나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상한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세력이 없으면은 좀 불가능한 그런 이제 영역이 되거든요. 상한가를 가고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특정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은 이 상한가를 유지한다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가면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이 누군가에 의해서 좀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이제 좀 느낌이 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하락 역추세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하방 경직성,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거죠. 그 가격이 한 29,500원에서 28,500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지지받고 좀 돌려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 흐름에서 좀, 이 흐름을 좀 되돌려주는 이런 이제 모습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28,000원, 28,500원과 29,500원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뭔가 저가 매수세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돌려 나간다면 한 29,500원, 28,500원 자리인 현재 자리가 저점 찍고 좀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없고, 그다음에 5일선 아래, 지금 주가가 5일선 아래에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5일선 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죠. 한 29,500원에서 28,500원 정도로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여기서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샘솟아 나기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런 이제 힘이 작용을 하면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쌍바닥 패턴 이후에 좀 돌아 나가면서 오른쪽에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상적인 하나의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방향 전환을 아직 못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5일선 밑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5일선을 돌려놓은 다음에 이제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걸 좀 돌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가격 메리트는 되는데 방향을 좀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일선 위로만 좀 올려놓는다라고 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힘을 받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한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좀 낙폭 과대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힘이 받는다거나 돌려 나간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쉽사리 좀 힘을 발산을 하면서 35,000원 정도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제 4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올 때 보면 죄다 이 루시드 모터스 상장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크게 뛰었거든요. 이 루시드 모터스가 만드는 루시드 에어라고 하는 세단입니다. 전기차 세단인데 이 차가 이제 그 올해부터 인도가 돼요. 이 생산이 돼서 인도가 되는데 굉장히 차가 이쁘죠.
이쁘게 잘 나왔는데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2월 달, 그다음에 이제 뭐 2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뭔가 그렇게 좀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뜸한 가운데 주가도 크게 반응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여지는 그런 이제 구간까지 내려왔고, 점차 여기서는 이제 뭐 반전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센트럴 모텍이 지금 구간 자체는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뭔가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딱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외국인들과 투신의 시선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잡아들어오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야, 투신들이 잡아간다, 외국인들이 잡아간다, 그러니까 곧 올라가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투신이나 외국인들 연기금에서 특별한 수급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이전 저점 정도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오늘 시세나 이런 것들이 얼추 좀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될것 같고요. 이후에 이 국면을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단기적으로 또 접근하기도 쉽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하기도 좋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방향 전환까지는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센트럴 모텍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